안녕하세요. 노래하는 카센터입니다. 지금 작업은 봉고 1톤 브레이크가 밀린다고 해서 저희 카센터에 입고한 차량입니다. 일단 뒤에 브레이크 슈, 브레이크 패드 확인하기 위해서 13mm 5개, 이렇게 풀고 뒤에 드라이브 샤프트 빼고 이제 10mm 볼트 하부 베어링 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자, 안전하게 하부 베어링 안 빠지게 키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뒤에 하부 베어링 잡아주는 고정 브라켓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배면을 이렇게, 자, 이게 허브 베어링 그리스가 많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빼면 드럼이 빠지게 돼 있죠. 자, 보시면 뒤에 브레이크 슈는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여기서 여기 지금 요 상태는 많이 닳지는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약간 홀 시린다.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유압으로 해서 브레이크 오일이 이 파이프를 통해서 이걸 피스톤처럼 이렇게 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럼하고 요거 밀착이 돼서 브레이크가 차가 정지하게끔, 그 기능이 이제 브레이크 기능이죠.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확인하는 과정만 해보겠습니다. 라이닝 자체는 슈는 많이 닳지 않았어요. 거의 새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 때는 일단은 다시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확인하겠죠. 안녕하세요.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엄청 무거워요, 드럼이. 요 브레이크 슈가 닳아서 이렇게 가루가 나오게 돼 있죠. 요게 다 닳으면 이 슈도 교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라이닝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역순으로 이렇게 드럼 넣고 베어링 넣고 이제 너트, 드럼이 빠지면 사고가 나겠죠. 그래서 너트도 이렇게 순으로 키는 안전을 위해서 키를 잡아주는 거죠. 키 넣고 10mm 조이고, 이렇게 하고, 잘 안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점검하는 것만 일단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10mm 조이고 여기까지 샤프트까지 넣고 요거 이렇게 13mm 볼트 이렇게 해서 작업하면은 뒤에 라이닝 작업은 끝난 것이죠. 상대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뒤에 브레이크 슈, 홀 시린다, 뭐 속안에 들어가는 스프링이나 이런 거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일단은 조립한 겁니다. 그리고 요
브레이크 교환하는 거는 나중에 다시 그 브레이크 슈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작업할 때 다시 제가 영상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